우리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농원 국민회관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도 결승전을 치러서 여섯 분이 함께 가요제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 중에 사는 성함이? 서순임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자, 별나사로. 네, 알겠습니다. 자,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좋습니다. 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 볼게요. 지금 노래 불러준 어머니가 목소리도 좋고 참 좋은데 이 노래가 왜 많이 못 나오냐? 세 뒷따라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해요. 짠짠짠짠짠짠. 이거를 제대로 못 맞추면 이렇게 점수를 좀 질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인사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조봉순입니다. 네, 조봉순 어머니 부를 노래는? 네. 괜찮아. 미운 사랑. 미운 사내. 사내죠? 인사네. 알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다 저렇게 돼요. 떨려서 긴장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미운 사내.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갑니다. 안녕.
뭐 조금 중간에 틀렸는데 아! 잘했습니다. 중간에 놓친 게 이렇게 점수를 안 줄여 PD가 아유 아쉬워요. 자 지수봉래 나와주시고요. 자. 얘가 정확하게 박자를 못 맞춰주면 이렇게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자, 올라오시고요. 자, 인사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지수봉입니다. 부르실 노래는? 세상 참 잘 돌아가네? 우와, 대박. 자, 제가 만든 노래를 불러주신다는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재 가수의 세상 참 잘 돌아가네. 모르겠습니다. 정수야, 알아서 잘 죽어라. 아. 네. 지수봉님도 81점을 현재 받았고요. 자, 신양숙님 올라와 주시고요. 자, 신양숙님. 자, 오늘 아직 점수가 90점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인사, 가서, 앞에 가서 하시고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앞으로 가주시고요. 가주시고 오늘 부르실 노래는 뭘까요? 바람의 영가. 바람의 영가. 좋습니다. 이 노래 부른다고 점수를 제가 더 주진 않습니다. 네, 알아서 가는 거니까. 자, 바람의 영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갑니다. 어제
가보겠습니다. 조금 박자가 늘어지긴 했는데 얘는 어떻게 할지. 자, 그래도 잘 불러주셨고요. 점수야! 네, 아쉽습니다. 79점. 김행복님 올라가 주시고요. 김행복님. 네. 앞에 서시고 인사 주세요. 안녕하세요. 동생동에서 왔는 김행복입니다. 네, 김행복님 부르실 노래는? 바람의 연가? 그래요, 괜찮아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보니까 수요일날 올라올 길은 없고 그나마 월요반에 또 다니시니까 오늘 했는데 오늘 근데 연속해서 바람의 연관을 또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세 분 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지워
자, 세 분이 바람의 연가를 불렀는데 어떻게 나올지 다 각자 개성 있게 불렀는데요. 자,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가죠! 아, 네. 자, 오늘 한 분도 90점을 넘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셋 있다는 표현. 어젯밤 둘 셋 빰빰빰빰 둘 셋 불었던 둘 셋 빰빰빰빰 해야 되는데 세 분 다 늘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다 늘어져요. 특히 더 늘어지신 분도 있죠. 자, 이 노래는 노래가 좋은 반면에 그래서 몸이 짠짠짠짠짠짠짠 어젯밤 둘 셋 밤 사이에 늘어지는 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분 다 참 감사하게 불러줬는데 오늘 90점이 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못내 아쉽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여섯 분 일어서시고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